일한다 아나운서 똔똔하다 배장법사 배성재의 텐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내 칫솔 쓰다가 걸린 내 친구 구타 유발 쩝니다. 왜 몰래 써? 아, 왜 칫솔을 써? 아, 그것도 진짜. 걸렸어요. 몰래 쓰다가. 아 이상해. 칫솔을 쓰려고 봤는데 촉촉해. 말라 있어야 되는데 축축한 거죠. 왜 축축하지? 역학조사 들어간 겁니다. 하세요. 편의점에 예. 팔잖아요. 혀 닦다가 걸렸다고. 혀 닦다가. 구강놀부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. 아 목욕탕 놀부가 아니라 구강놀부. 백태를 씻으면서 샤샤샤. 백태는 닦지 맙시다. 자 다음.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는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. 난 배고픈데 어쩌라고. 아 네. 익명남님. 윤태진 씨, 그, 눈가에 눈물인가요? 네. 사연에 집중해주세요. 칫솔 놀부 지나갔습니다. 네. 네. 자. 입안 톱질이라고. 아무튼, 다음은요. 동남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속옷이랑 바지 티셔츠를 달랑 각각 두 개씩만 가져온 친구. 당일에 입은 거 당일에 빨아서 다음날 입는 식으로 돌려 입으면 된다고. 리볼빙 달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. 오. 아 그럼 잘 땐 뭐 입냐. 하나 가져가면 반남에 잘 땐 뭐 입냐. 아 그게 더 싫다. 아 심지어 같은 침대에 있을 수도 있죠. 자 여러분. 속옷 돌려받기를 하실 거면 최소 3개. 아. 잘 때 생각 잘 때 뭐 입어요? 아. 네. 자, 다음 이재환님 1박 2일 여행에 캐리어 가득 짐을 넣어서 숙소 와서 짐 풀고 정리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던 친구요. 여행 가면 시간 5분도 아까운데 너무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저기 그 사회 안전장치가 너무 자주 무너지네요. 지금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광고 들을 수 있습니까? 네. 오케이. 광고 듣겠습니다. 차를 만났습니다.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자,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. 이래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필요한 거죠? 네. 슬픈 생각, 슬픈 생각. 지금도 하고 계시죠? 네. 네, 그래서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그 오늘 독일전을 본 것 같대요. 월드컵 독일전. 왜요?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두 골이 나왔다고. 막판 극장골 두 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뜬금골로 나왔다고 하신 분이. 아, 남이춘 슬픈 생각하고 싶을 때는 구독자 만 명이 빠진다고 생각해보라고. 이오프님이 얘기하셨어요. 괜찮은 아이디어네요. 슬프죠? 슬퍼요. 몰라 그래 지금. 가지마. 얼마 있다고 만 명이 빠져. 가지마 가지마. 그렇습니다. 소등합니다. 야한 꿈꾸세요.